이곳은 제가 이번 미서브 여행 중 가장 기대를 하며 찾게 된 헹크스빌입니다. 헹크스빌 북쪽으로는 오늘 영상에서 보시게 될 고블린 밸리 주립공원과 멋진 슬락 캐년들이 있고, 가까운 서쪽으로는 멋진 뷰를 가진 화성사막 연구소인 The Mars Desert Research Station이 있습니다. 게다가 유타 24번 웨스트 도로를 계속 타고 가다 보면 정말 멋진 장면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 계속되는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캡탈립 국립공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도로는 헹크스빌에서 이어지는 유타 24번 노스 도로입니다. 헹크스빌에서 이런 멋진 도로를 타고 약 7분가량 가다 보면 앞으로 이렇게 멋진 장관의 거대 암석인 카트린 라크를 만나실 수 있는데, 그 앞에서 바라보는 이 근방의 뷰 또한 다른 유타의 뷰만큼 멋있으니 잠시 차를 멈추셔서 대자연의 좋은 기를 잔뜩 받고 출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향해 가고 있는 고블린 밸리 주립공원은 유타주에 위치한 독특한 지형을 자랑하는 공원입니다. 고블린 밸리 주립공원은 오랜 세월 동안의 풍하와 침식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수백 개의 기괴한 바위기둥과 형상이 있는데, 이 바위들이 마치 버섯이나 작은 도깨비처럼 생겼다고 하여 고블린 밸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주립공원이지만 국립공원 못지않은 멋진 경관을 보여주는 고블린 밸리 주립공원의 주변 경관입니다. 이곳은 미서브에서 제가 가장 묵고 싶었던 고블린 밸리 캠프그라운드입니다. 입구에서 머지않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풍경이 너무나도 뛰어난 데다가 무엇보다도 식사를 해먹을 수 있는 테이블에 양면이 막혀 있어서 바람이 불어도 가스버너를 사용하여 음식을 해먹는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지붕까지 덮여 있어서 비가 와도 캠핑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꼭 한번 머물러 보고 싶은 캠프그라운드였으나, 모든 분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시기에 일찍 예약을 하려고 알아봤는데도 저희에게 허락되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미서브의 대자연에서 이곳처럼 양방향이 막혀 있고 뷰가 끝내주는 캠프그라운드는 인기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겠죠. 혹시라도 이 멋진 곳에서 캠핑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주 일찍 여행을 준비하셔서 예약까지 다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부부처럼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되는 여행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 캠프그라운드는 총 25개의 캠프사이트가 있고, 이 중 일부만이 전기와 물 공급이 가능한 RV 사이트며 나머지는 텐트 사이트입니다. 화장실에는 샤워 시설도 함께 있고 덤프 스테이션도 있어서 특히나 RV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날씨가 좋은 밤에는 은하수를 포함한 멋진 밤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은 서두르셔서 꼭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 잠시 캠프그라운드를 돌아봤고요. 본격적인 이 주립공원의 트레일을 하기 위해 다시 출발합니다. 이곳은 고블린 오버룩 주차장인데요. 저희는 이 주립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고블린 슬레어로 알려져 있는 동굴로 이어지는 멋진 트레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곳의 고블린들의 모습은 나중에 보는 것으로 하고 고블린 슬레어를 향해 출발합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저희가 차박을 하는 동안 비가 꽤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모든 하늘이 다 시커멓게 먹구름으로 가득 찼었기 때문에 걱정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가 이쪽에 도착을 하니까 이렇게 그래도 날씨가 활짝 개어서 다행히 트레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의 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뻐요. 오늘 비가 왔었기 때문에 색깔이 조금 더 진하게 변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안 왔더라면 조금 더 맑은 색깔이었겠죠? 오, 이게 진흙이라서 오, 오, 확실히 진흙이라서 웬만하면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었을 텐데 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멋진 대자연이 있다니. 어쨌든 어제 지나왔던 헹크스빌 이쪽 주변이 정말 멋진 자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색깔이 또 여기 나름대로 참 멋있네요. 미서부를 다닐 때마다 정말 느끼는 게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형을 정말 갖고 있을 수 있는지 정말 너무 멋지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여러 번 와봤지만 여러 번 올 때마다 감탄을 하고 또 못 봤던 새로운 것을 또 보고 항상 올 때마다 감탄에 감탄을 또 합니다. 르베라망! 오케이. 어휴, 이런 곳에도 또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고블린 레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가 왔어서 모래길을 가기는 참 쉽네요. 보통은 모래길이 다니기가 되게 힘든데 지금 차라리 비가 온 다음에 좀 단단해져서 모래길은 차라리 쉽게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와. 아, 이것이 고블린 레아입니다. 왜 레아라는 이름? 아. Where I took to take you up? 아, 멋있습니다 이거. Okay. No push. No push. Yeah. Okay. Have a good day. Thanks for the help. Yeah. 오, 이씨, 쥐뚜 와플리. 못 내려올 줄 알았는데 지금 다행스럽게 저도 내려왔습니다. 아, 이 위에를 보시면 캐나다 여자분이 내려오신 덕분에 저도 내려올 용기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분은 다리가 길어서 조금 더 쉽게 내려오실 수 있고 저는 다리가 짧아서 올라갈 때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 멋있네요. 그래도 저 여자분 덕분에 아, 제 남편 사진 찍는 폼을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왜? 저희는 지금 고블렛레를 가고 있고요. 고블렛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까 저희가 본 고블린레에 비하면 조금 소규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래서 여행이라는 것은 그래도 둘이 함께 할 때 더 좋은 시너지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저 혼자였다면 저 위에 올라갈 생각도 못했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동굴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더더욱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남편이 도와준다고 해서 그것에 용기를 얻었고 거기에다가 또 캐나다 여자분이 다리가 긴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또 쉽게 내려가시긴 했지만 그 여자분이 내려가시는 걸 보고 그리고 더더욱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올라올 때는 제 다리가 짧기 때문에 남편이 안 도와줬다면 더더욱 올라오지는 못해 내려갈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올라오기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여행은
함께하는 여행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비가 왔었기 때문에 땅이 좀 질어서 지금 상태가 다 이런데 그래도 걷는데 힘들지는 않습니다. 아, 이 조그만 곳은 조호 쪽 안에 있나 봅니다. 지금 비가 온다면 이곳에는 절대 오시면 안 되고요. 비가 그치면 오셔도 비 올 때는 절대 오지 마세요. 저희가 고블린 레어 트레일을 다 마치고 났더니 저쪽으로는 또 새카맣게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못하고 가는 게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이제 남아있는 룹 트레일을 마치고 이제 이 근처 내일은 다른 곳에 트레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가 안 오면요. 자, 저희는 고블린스 레어를 끝내고 지금은 밸리 오브 고블린스 룹 트레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는 저쪽으로 왔고요.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 룹 트레일은 이렇게 물길을 따라서 가는 트레일입니다. 저게 쓰리 시스터 가스인데 쓰리 시스터스가 아주 잘 보이겠습니다. 룩 트레일 다시 이제 원점으로 거의 돌아오는 곳인 것 같은데요. 비가 올 것처럼 새카매져서 얼렁얼렁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부 진흙이기 때문에 비가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저희 스틱도 안 갖고 왔는데 거의 다시 올라가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쓰리 시스터스 포메이션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얼른 다시 내려와야 돼요. 와, 저쪽으로 정말 어마무시한 먹구름이 비를 내리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저쪽이 파킹이고 저희는 그냥 비가 올 것 같기도 해서 쉽게 쓰리 시스터스만 보고 저쪽 찾기를 통해서
파킹까지 가는 곳으로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 밑에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가다가 비라도 내리면 나중에 저 맨 밑부분에서 다시 미끄러워서 올라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주차장을 향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Three Sisters인데 Three Brothers라고 지었으면 더 나을 뻔했습니다. 시스터스 치고는 좀 얼굴이 못생긴 것 같아요. 이쪽에도 완전히 새카만 먹구름. 에이, 맛이 좋아지. 결국은 저희는 롭트레이를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그냥 쓰리 시스터스 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찾기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갑니다. 와. 와, 트레일 싫어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에서 요 바로 이가 주차장이고요. 이렇게 내려오시면 화장실 옆으로 내려오셔도 되고 뭐 저쪽으로 내려오셔도 되고 내려오시면 와, 정말로 멋있는 봄이 풍성되어 있습니다. 트레일을 거의 마쳤는데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트레일을 다 마치고 나서 비가 와서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 고블린 스테이트 파크의 트레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